희한한 닭들이 많어. 꼭 내가 물그릇 들고 가서 이렇게 해야 와서 직접 물 먹고 밥도 내가 따로 줘야 돼. 내 손에 있는 밥을 먹는 그런 닭이 희한하게 한 마리가 있어. 자, 지금부터 우리 맞아. 이계인 선생님 농장, 개인 농장에서 보여주는 통을 들고 이렇게, 들고 이렇게 손에 놔두면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. 세상에 이런 일이네. 손에 들고 있어야지만 먹는다는 진기한 모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봐. 네. 내가 이렇게 꼭 갖다 받쳐야 먹어.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보세요. 자, 여러분 봐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내 손으로 꼭 이렇게 먹여줘야 먹는다니까? 아, 매일 그럼 이렇게 하셔야 그래. 돼? 그래, 이거 어떻게 하면 얘도 이러고부터 저 안 내려와, 여기다 이러면. 저 왜 안 내려오지? 몰라, 몰라. 어머, 어머, 어머. 안 내려온다니까? 와, 시원하네. 자, 일로 와. 안 내려와. 내려오는 게 주세요? 또 올라가. 아, 잠깐, 이 바닥에 있는 거 먹나 안 먹나만 보겠습니다. 아, 내 손에 먹는 거 봤잖아! 그건 주면 당연히 먹어요! 안 내려온다면서요, 바닥으로! 아니, 다시 올라. 우리 닭들도 다 손으로 하면 먹을 거야. 편하긴 한데 배신감 느끼네요. 배신감. 아니, 들고 있을 땐 먹었잖아. 아, 놔두는 걸 더 편하게 먹는데요? 너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. 내가 복날 부장, 넌 나를 오늘 망신시켰어. 네, 이런 재미로 이거 기르는 거야. 네, 재미있을 것 같아요.